안녕하세요. 라디오 업장 금요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은 지인님께서 단독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의 공연에 와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.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요.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자, 이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어떻게 보고 오셨죠? 대충 보고 오셨나요? 굉장히 제 공연을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, 몇 안 되지만 공연을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,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, 그쵸? 네. J.I.N. Jesus is Naomi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지 벌써 꽤 됐네요. 꽤 됐고, 2005년도에 앨범이 나왔어요. 나의 시편이라는 앨범이 나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첫 곡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는 곡으로 함께 할까 생각이 드네요. 예, 이렇게 얘기해요. 예. 아, 요즘은 어떤 말들 많이 하세요? 예, 좀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죠? 요즘 막 세계적인 그 흐름인 것 같아요. 긍정 뭐 이런 거.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.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도 있고. 예.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야,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거. 되게 많이 하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실질적으로 환영 안 해요, 그렇죠? 예. 근데 정작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고맙다고 얘기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야, 잘했어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. 예. 이 교회 안에서, 공동체 안에서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고 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곡 이렇게 얘기해요.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쉬워요. 그래서 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. 자,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요. 함께 노래해 이 기쁜 노래를, 함께 춤을 춰 리듬에 맞춰서. 하나님 널 사랑하셨고,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셨고,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. 레츠싱잉이었습니다. 레츠싱잉. 예. 1집 앨범에 수록곡 레츠싱잉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늘 오셨나요? 진 공연에. 전 항상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하면요, 끝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. 뭐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써주고. 예. 그렇잖아요. 뭐 몇 번 이렇게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, 아마 쓰시는 분들. 예. 저는 이렇게
승리하세요라는 거를 만들었어요. 승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예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뭐죠?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거,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거, 말씀을 좀 더 배우는 거,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거,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거. 후렴 가서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. 승리, 오 승리, 요거 나와요.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승리, 오 승리. 아유, 되게 쉽죠, 그쵸? 나 승리자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시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. 그 다윗만 솔로몬만 멋진 시를 쓸 수 있죠. 썼고 하지만 저희도 좀 저도 한번 써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. 저의 고백이니까 제일 보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예. 그런 특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나의 시편이라는 찬양을 써봤어요.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불러드릴 텐데 1집 타이틀곡이에요. 얼마나 좋겠어요.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. 나의 두 눈으로 주님을 보며 나의 두 손으로 주님께 구하네. 나의 깊은 영혼 주를 부르며 간절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이런 고백처럼 이 분위기가 꼭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한 목소리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. 우리가 되었습니다.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. 한결같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결같이,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결같이 그분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Yeah.